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뛰어날 수 없다는 이태원 원장의 신념으로 시작된 애니벅스는 2003년 세종대학 본점을 시작으로 16년간 만화 애니메이션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지도해왔습니다. 입시 전형은 해마다 바뀌고 있고 그에 맞춰 트렌드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입시 속에서 달라진 부분을 찾아내고 연구하며 4년간 경험한 입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입시생 멘탈 관리를 통해 해마다 합격생을 대거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애니벅스는 지역별 지점들을 일원화된 시스템 아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본점은 물론 강남, 건대, 분당, 안산, 안양 등 모든 지점을 지경으로 운영하며 본사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학원과는 교육 신념과 시스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전 지점 강사들의 주기적인 교육회의를 통해 학생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방향성을 논의하여 도태되지 않고 살아 숨쉬는 교육 현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듯 교육은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미술 교육의 기본인 누드 크로키 수업 수강이 가능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유학, 미국, 캐나다 유학까지 애니벅스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신티크가 구비되어 있는 그래픽 랩실 사용으로 다양한 최신 장비를 활용해서 전문 강사 아래 체계적인 그래픽 수업을 어릴 때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애니벅스는 국내 최초로 와콤과 협약을 체결하여 와콤 아카데미샵을 지난 8월에 오픈하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을 3년마다 리노베이션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신 기술을 어릴 때부터 접해볼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애니벅스는 각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터 출신 이명규 교수님을 비롯해 전 청강대학교 컨셉 일러스트 교수이자 현 유한대학교 캐릭터 디자인 교수 김향지 교수, 동덕여대와 명지대에 출강하고 있는 정미진 교수, 세종대 웹툰 비즈니스 오승재 교수 등 다수의 교수급 강사진과 한국 만화 애니 주요 대학 출신 강사진, 그리고 유학파 강사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즌별로 입시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그리고 교수님들이 직접 진행하는 모의 면접 시험 등 대학 입시 포트폴리오 전형을 겨냥한 혜택으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만화 애니메이션 유학 명문대인 카라츠, SVA, 스케드, 센테니얼 대학과 협약 체결을 맺고 왕성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애니벅스를 통한 사전 포트폴리오 리뷰를 진행하는 혜택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애니벅스는 만화 애니 입시 학원으로 시작해 현재는 웹툰 전문 브랜드 위코믹스, 일러스트 전문 브랜드 일러스비, 일본 유학 애니벅스 재팬, 영미권 유학 프랩, 애니메이션 전문 서울 애니메이션 스쿨, 그리고 웹툰 기반 엔터테인먼트 ABENT까지 창작자를 목표로 하는 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환경과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B 웹툰 엔터테인먼트와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사 픽셔너리 아트팩토리가 투자 협약과 MOU를 맺어 콘텐츠 업계에 신선한 시너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픽셔너리는 세계 최초 드론을 소재로 한 UHD TV 시리즈 에어로버를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현재 MBC에서 방영되고 있는 에어로버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최근 중국 상하이 썬트리사와 중국 내 대급 계약을 체결했고 중국 텐센트와 샤오미에서 방영이 확정된 상태이며 왕구 출시, 모바일 게임, 출판, 공연, VR 연구 개발 및 드론 아카데미 사업 등 다양한 라이선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픽셔너리와 ABENT의 이번 협약을 통해 픽셔너리의 현직 애니메이터가 AB 아카데미의 강사로 파견되어 애니메이터를 꿈꾸는 수강생들에게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우수한 수강생은 픽셔너리에서 인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토대 위에 살아있는 입시 교육을 하는 애니벅스, 그 뒤의 행보도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